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철강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건설 공사 현장이 멈추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철강 가격 상승이 소비자 부담을 키울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주재훈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강판에 원자재로 쓰이는 철강석의 가격은 30%가량 급등했고 원료탄 값도 46%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철강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철강제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이미 열연과 냉연의 경우 이달 들어 톤당 10만 원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철강업계의 주 고객사인 조선업계와 건설업계 등에서 가격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는 철강석 가격 급등분을 후판값에 반영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조선업계는 지난해에도 수차례 가격을 인상한 만큼 추가적인 인상은 곤란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조선업체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22년에 더 많은 재료를 쓸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는 더 다운되는 국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을 뭐 지나치게 당연히 낮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철근 가격을 놓고도 철강업계와 건설업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대형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철강값의 고공행진은 자동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최소 수십만 원의 신차 가격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강값 인상을 놓고 업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시장이 나비 효과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주재용입니다.